지난 시간 동안 연구의 성과와 그 뇌에 있는 변세포를 연구하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치료제 개발을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연구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되기를 원했고 아마 생물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이제 대학원을 갈 때 제가 처음 간 그 실험실 교수님이 이제 뇌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뇌 연구를 시작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이 뇌가 연구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그때부터 이제 대학원 때부터 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뇌 세포 중에 신경 세포를 연구하게 되는데 저희 교수님이 연구하는 부분이 이제 신경 세포. 이제 거의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신경 세포를 연구합니다. 신경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기능이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전기생리학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전기생리를 하면서 신경세포가 이런 전기 신호를 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신호 전달의 매개체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재밌었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뇌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장 보람 있었던 그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이제 처음으로 발견할 때 정말 희열을 느끼는데, 그 변세포가 신경세포처럼 신호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이것을 어떤 센서를 사용해서 측정을 했을 때 정말 희열을 느꼈습니다. 뇌 연구라는 것은 과학적인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논리들이 새롭게 이제 제시되는 게 이제 과학의 발전인데 그러려면은 기술적인 또 브레이크드루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한계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한계가 주어지는 거고요.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어떤 새로운 브레이크드루로 도약을 했을 때 또 저희가 새로운 디스커버리를 또 왕창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과학의 한계라 하면 기술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를 하면서 과학적인 면도 보지만 또 기술적인 면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과학 발견을 하고 과학 발견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과학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의 한계는 사실 기술적인 면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까지 뇌 연구는 그 신경세포 위주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신경세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특히 이제 변세포 같은 세포들이 있는데 이 신경세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 발전을 했다면 그게 이제 전기생리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뭐 압토지네틱스라는 광유전학 기술도 있고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사실 신경세포를 연구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지만 그 다른 세포, 예를 들어서 비신경세포, 변세포 같은 세포들을 연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IBS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신경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 특히 변세포를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저희가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됨으로써 저희가 모르고 있던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저희가 밝히면서 그 기능들이 어떻게 뇌 질환과 또 연결이 되는지를 연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뇌과학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치료제가 없죠. 현재는 그 이유는 그 질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원인을 밝히면은 그 해결책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면은 해결책을 제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 질병에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세포인 혈세포를 연구함으로써 이 질병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원인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원인을 이해하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고요. 퍼블릭이 필요한 이런 니드가 저희 연구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뇌는 사실 블랙박스입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또 거기서 나오는 또 묘미가 제가 틀릴 수 있다 라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고집스럽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이라고 밝혀질 때까지 연구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뇌는 워낙 어차피 블랙박스니까 제가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틀려도 It's okay. 괜찮다. 우리가 가설이 틀렸으니까 가설을 바꾸면 된다. 라고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좋은 결과고 기대하지 않은 대로 나와도 좋은 결과. 저한테 뇌는 블랙박스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